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수혜입니다. 아니 왜 우리 소장님께서 휴가를 3주간 가셨는데 저번에 말도 없이 뭐 안대리가 소장 대리 역할을 맡았다더라고요. 진짜 아니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부장이 내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소장 대리 역할을 맡을 수가 있어. 정말 어이가 없네. 자 이제 일자리도 제가 보내니까 아주 일꾼들 긴장 바싹해야 될 거야 아주. 아직 휴가를 즐기고 있는 소장님을 대신해 이번 주는 저 부장 김승혜가 대리 소장으로 왔습니다. 게임을 통한 일꾼들의 일감 배분도 계속됩니다. 이번 주도 일꾼들이 열일하러 갔는데요. 첫 주자는 수상한 인력서 공식 미모 담당이라네요. 과연 누굴까요?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저예요. 부장 승혜. 승혜의 미용실 이용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똥 씹은 표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머리 어떤 식으로 하시게요? 그냥 웨이브 해주세요. 세상 대충 말해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눈치갑 직원이 비위를 맞춰보지만 컨셉이 아주 진상인가 봐요. 아니요. 전 남친 결혼식이요. 전 남친 결혼식이요. 대박, 오바, 쌈바, 갑분싸예요. 비상사태예요. 급하게 원장님을 불러봐요. 강남 일대를 주름 잡은 듯한 만렙 원장님이 등장해요. 사인을 들은 원장님 표정에서 비장한 아우라가 느껴져요. 맞아요. 이미 우린 한 팀이에요. 눈치 단번에 노루 패스를 성공해요. 원장님이 전용템을 착용했어요. 게임은 이미 시작됐어요. 응? 준비 중이니 오해 말아요. 드디어 끝났어요. 여신 느낌이 충만해요. 다 됐습니다. 응? 저 이거 다 된 거 맞나요? 특별히 미스코리아 머리를 그렸어요. 미스코리아요? 사자 머리가 아무래도 거슬려요. 완전 예뻐요. 진짜요? 그런데 다들 아주 구실해요. 이 정도는 해줘야 승률 100%래요. 계속 듣다 보니 예쁜 것도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 사실 드릴 말씀 있는데 그 전 남친 결혼식 있잖아요. 그거. 이런 된장, 전 남친 결혼식이라 하면 잘해준 데서 뻥친 거래요. 연기가 아주 여우 주연상급이에요. 승희 안 되겠다. 자, 오늘 한번 달려. 원장님 표정 보니 일꾼 승희 오늘 제대로 고생각이에요. 미스코리아도 울고 갈 미모의 소유자인 제가 찾은 일터는 바로 미용실입니다. 헤어스타일링은 기본, 흔치 않은 시술까지. 고객님, 제가 최신 스타일로 예쁘게 만들어드릴게요. 승혜 씨는 오늘 저희 샵의 1일 스텝이에요. 디자이너 선생님들 도와드리고 고객님들 헤어까지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샴푸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혹시 그 이제 하다가 제가 쳐보기 때문에 물이 좀 여기 상반신에 다 젖어도 괜찮으십니까? 먼저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까? 네. 자 그러면은 자 편하게 뒤로 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아유 괜찮으시죠? 네. 지금 편하십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자 물이 튀길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조금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네. 잠깐만요. 자, 귀에 물이 많이 들어왔어.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잠깐만요. 제가 닦아볼까요? 에이, 무슨 소리세요? 이게 다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빨리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또 이렇게 하면은. 오. 자, 괜찮죠? 지금까지. 네. 지금 괜찮으시죠? 저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꼭 얘기해주세요. 지금까지 없으시죠?
이게 헹구는데 왜 샴푸가 계속 나오는지. 와, 이거 진짜 어렵다. 혹시 집에 가서 한 번 더 머리 헹구시는 거 아니시죠? 닦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수까지 제가 다 시켜드렸고, 편하게 이제 일어나주세요. 봐봐, 불편했다니까. 뒤가 너무 빨간데 왜 말 안 하셨어요? 아, 편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저희 그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앞에만. 어, 왜? 아,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 진짜 너무 가까이 했죠. 제가 죄송. 제가 마무리할까요? 네. 네. 자, 네.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네. 멋있게 변신하세요. 네. 지금 여기 고객님은 모발 숱이 많이 좀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카락을 좀 증가시켜드리는 시술을 할 거예요. 지금 실장이랑 저랑 시술 들어갈 거니까 시술할 수 있게끔 옆에서 잘 하나씩 주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죠. 승희 씨가 고객님 재산 하나 떨어뜨렸어요. 아, 저 아닙니다. 실장님입니다. 고객님. 자, 실장님이 고객님 재산을 바닥에 다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치머리를 보니까 약간 이거 GD 있잖아요. GD 느낌이 나네요. 고객님 GD 같으세요. GD 같으세요. 영원한 건 절대 안 없어. 진짜 깜짝 놀랐어. 숱이 너무 많아졌어요. 고객님, 10년은 젊어 보여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아, 예약한 손님이시구나. 네. 좀 특별하신 분이에요. 아, 정말요? 네. 따라와. 어, 선생님 이게 뭐예요? 아, 얘는 가발이에요. 가발 라인에서 시작점에서 누르는 거. 아, 시작점에 이거를 착용을 하고. 아, 이렇게 해놓고 또 스타일링 잡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 스타일을 고객님 머리 헤어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가발 커트를 해주면 끝나죠. 와, 상태 선배님, 이거 가발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다, 아니다. 직무술 자연스러우니까 직무술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정말 발모. 네, 이쪽으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앉으시고요. 어, 앉은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네, 어떤 시술 원하세요? 염색은 좀 할까? 염색이요? 네. 전체 염색이요? 어, 잠깐만요. 여기 흰머리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뽑아드릴까요? 뽑아드릴까요? 승희 씨, 네? 이거 뽑으면 안 되면? 뽑으면 안 돼요. 아, 흰머리 뽑으면 안 되네? 안 되고 두피에서 바짝 잘라내야 되고 아. 고객님은 염색하실 거라서 뽑고 나면 두피에 상처가 나서 뽑으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우리 이제 어떤 색깔을 조금 원하시는지. 씨, 네? 고객님 사이즈가 네. 네. 보지 않고 드린 것 같아서. 아, 이게 원 사이즈밖에 있는 게 아니었나요? 아니요, 없었거든요. 어. 네, 다시 교육 받으셔야 된 것 같아요. 예, 네. 불편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아, 네. 자, 넉넉한 가운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자. 훨씬 낫네요. 네. 네. 어, 표정도 훨씬 좋아졌어요. 네. 어떤 색깔 종류로 좀 하고 싶으신지. 이제 키워줘서 어둡게 하고. 아, 어둡게. 지금도 사실 조금 밝은 갈색은 아니기 때문에 좀 밝은 색깔 하는 걸 저는 추천하거든요. 네? 어, 아니요. 그래도 고객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비슷하거나 조금만 어두웠어. 아, 조금만 어두웠으면 좋겠다. 네. 어, 원장 선생님께서 잡지를 갖다 주셨는데, 오! 이 머리 요즘 진짜 핫하거든요. 이 모델들이 무조건 하는 머리인데. 아, 네. 여기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심표 머리. 박소중 같지 않아요? 박소중 같죠? 아, 이거를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하트 모양이 또 유행이거든요. 이렇게. 봐봐. 하트 딱 느낌 나죠? 이 진짜 트렌드예요. 심표 머리가 하기 싫다 하시면은 이거를 좀 요 정도 올려서. 요즘 안경보다는 양이 잠깐 벗어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네. 응. 네. 훨씬 낫잖아요. 오, 진짜, 오! 잠깐만! 그 사람 닮았잖아요. 장효. 장효 느낌 안 나나요? 진짜 요즘 대세예요, 대세.
제가 진짜 대세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 길겠어요. 아, 머리 긴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 상태로 하면 제가 네. 해드리고. 좋아, 이 시술은 내가 집도하지. 대수술이 되겠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뷰티 크리에이터 김승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파마야 어떤 걸 쓰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짜자잔, 밀키펌, 밀키. 가장 쉽게 요거를 좀 돌려주세요. 돌리면은 끝. 이 제품 누가 보면은 섬유 유연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자, 자연스러운 색감은 생애 뷰티?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염색약 찾아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염색약이요? 염색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물광 같은데 이런 게 다 염색이라는 거. 염색할 때 가장 중요한 게요. 바로 이건데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 제품을 상표 노출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짜로 해봅니다. 와, 떨리네. 아, 이거 근데 진짜로 하시나요? 네, 저 오늘 스텝이에요. 아. 네, 왜 불안하시는 거 있으세요? 뭐 얼음물 한 잔 더 드시겠어요? 아니요. 네. 진짜 제 머리에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 얼마 잘하는데. 이제 방법은 살짝 툭툭툭. 안녕하세요. 툭툭툭. 그렇죠. 그렇죠. 염색약이 두피 속에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헹궈주셔야 돼요. 네네. 물온도 괜찮으십니까? 아, 조금 차가운 것 같아요. 차가우세요? 네. 참으려고 했는데 차갑네요. 지금 어떠세요? 아, 진짜. 뒤에서 한 번씩 만져주고. 아니, 네. 내가 할 때는 괜찮아가지고 내가 확 돌렸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없어지죠. 오, 그러네요. 오, 고객님 색깔 진짜 잘 나왔어요. 이게 반반이 다 다르거든요. 아, 농담이고 진짜 잘 나왔습니다. 이런 느낌 어떠세요? 이게 시크릿 가든 있잖아요. 현빈 스타일로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떠세요? 봤는데. 네. 현빈 같지 않아요? 현빈 같지 않아요? 박서준 같지 않아요? 박서준 머리 같지 않나요? 혹시 또 이런 스타일 원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자꾸 시선을 피하시네. 자, 됐습니다. 그럼 안경을 써주세요. 어떠세요? 진짜요? 봐봐, 괜찮다고 했잖아. 혹시 뭐 나가시자마자 바로 머리 감거나 뭐 이러신 거 아니죠? 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5점 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5점이라니. 정말 너무 눈물이 나고 이 영광을 우리 원장 선생님께 다 돌리고 싶습니다. 세계 정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끝났죠? 끝. 퇴근? 자, 이거. 다음 일꾼 뽑기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퇴근 아니네요? 그래서 빨리 하고 우리 빨리 퇴근하자.
없어. 야 이거 진짜 문제다. 아! 슈퍼주니어 아니야. 인피니티 인피니티. 슈퍼주니어예요. 이거 슈퍼주니어. 야우. 큐. 아이소스. 트와이스. 아노빈. 아 잠깐만 야. 와 진짜 심각하다. 어떡하냐 지금. 왜 이렇게 왜 날 지치게 해 나 어디 가나 그러지 마 가나만 하지 마 너 예? 아 너무 길어 제 갈 길 이야 이야 뭐야 사랑하기 때문이 기기기야기기야 이제 가기 이제 저기야 언제까지 네 기억에 끼어들어 내 사랑에 기약기약이기에 제가 기기기억기 때문에 기 사랑했기 때문에 기 하루지 기약기약기 잊지 않기 제가 기이기적이 영기 때문에 아싸! 제가 다 이겼죠?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원하는 일꾼 한 명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픽한 일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궁금하죠? 궁금하지? 누구세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 수상한 인력소에서 오셨어요? 네, 저 김혜선 일꾼입니다. 저기 수상한 인력소에서 왔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분들은 잘 모르겠고. 네네. 네, 어디 가세요? 일이 나세요. 김희선 대리가 여기로 갔구나. 바로 남성정장 판매점. 푸근함이 매력적인 예비신랑 스테판처럼 빅사이즈가 필요한 분들의 정장 전문이라니까. 김 대리 잘하고 와. 그러면 제가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아, 오픈 전에 네. 매장을 정갈하게 청소를 해야 되겠죠? 아, 매장 청소. 예, 먼지나 아. 뭐 이런 거를 다 털어주시고. 이거 다요? 뭐 생각보다 그게 많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기 돌리시고. 눈곱이, 아, 눈곱이.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지금 괜찮나요? 예, 눈곱 조금 좀. 아니, 그거는 먼저 찍었어요. 알겠습니다. 비키세요. 다리 비켜요. 예전에 청소기를 청소하다가 여러 대 이런 모서리 있잖아요. 못 보고 세게 밀었다가 모서리 금갔잖아요. 책상은 나눠서 닦지 않는다. 책상은 한 번에 깔끔하게. 야, 이 나쁜 놈아. 그래, 헤어져. 저리가 행복하게 살아. 클리어, 보셨죠? 나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김대리의 청소, 끝. 우리 매장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판매입니다. 네. 그 판매에 대한 기술을 잠깐 전수를 해드릴 테니 잘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묻었어요? 여기 묻고 말씀하세요? 신선천이 여기 눈을 가고 있는 거예요. 눈. 예. 먼저 첫 번째는 네. 아, 고객님이 방문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인사해야지. 맞죠.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네. 어, 돈 많으십니까? 아,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마.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어떤 용도의 양복이 필요하십니까? 아, 용도가 또 다르구나. 아, 틀려요. 네. 대부분 면접용으로는 요 네이비 컬러. 네이비 컬러. 예, 요 감색이라고 하죠. 거의 여기에서 판매가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 면접은 네이비. 네이비. 면접용은 요걸 추천합니다. 요 자스페 원단을 추천합니다. 자스페 우와. 원단이라는 건 여러 가지 컬러를 보일 수 있는 색상이 다양하게 보여져서 예식용으로는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 스테판! 이거 입고 예식하는 거 알았지? 딴딴따단
어서 오세요, 고객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떤 용도의 그 정장을 보러 오신 거예요? 아, 이번 주에 저희가 그 집에 가정 행사가 있어 갖고. 제가 혹시 네네네. 허리를 찾아도 될까요? 안 찾을 수도 있어요. 네네. 야, 앞이야 뒤야? 어디가 맞는 거지? 효진 씨 잠깐만. 네? 요 허리선은 요 배꼽선. 네. 네. 자, 여기에 맞는 사이즈를 찾아주시면 39예요? 네. 예? 의외로, 의외로 날씬하시네. 우리 매장에서는 표준 사이즈. 아, 그래요? 적용을 해보시고요. 근데 수트가 맞는 건지는 어떻게 알아요? 수트는 이게 밖에선이 잘 떨어지나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품. 앞에 품이 주먹 반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때는 고객님이 서 계셨을 때 네. 앞 주름선이 자연스럽게 바지가 한쪽은 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는 거 어떠세요? 네, 좋아요. 올바르지 않고요. 네. 진지하게 배우세요. 고객님 마음에 드시나요? 네네, 마음에. 예. 멋지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날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이제 셔츠를 데리실 텐데. 데린다고요? 데리미를 데린대요? 그렇죠. 네. 우와, 미워. 미워. 발음으로. 미워. 발음으로 흥보는 여자. 어, 잠깐만. 발음으로 흥보는 여자 싫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다 없어지고 있어요. 작업 좀 부탁해요. 네. 자, 서류 정리 마저 끝낸 거 마무리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무슨 서류를 하루 종일 정리하세요? 네. 뿅. 뿅. 세상에. 다리미는 위에서부터 해야 돼. 위에서부터. CF면 한번 쫙 하면 쫙 펴지던데. 바르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아, 뜨거워. 네,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김혜선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 누구세요? 아, 여기 아, 모델인데요. 네? 모델이에요, 모델. 잠깐만. 정장 모델. 정장 모델이래. 잠깐만. 네, 남성 모델인데요. 잠깐만요. 혜선 씨 계시는데 글로 가라고 하는데.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네, 아, 저 팬이에요. 네, 아. 네. 네, 저도 팬입니다. 저도 팬입니다. 네, 재밌다 봬요. 사랑해요. 네. 저도 사랑해요. 어머, 어떡해. 아, 채널이 이게 좀 커졌네. 어, 요새 좀 시청률 나온다고 하더니. 헉, 섭외한 거야? 어떡해, 나 지금 손 떨려. 손 너무 떨려. 어떡해. 네, 누구세요? 네, 모델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델입니다. 야. 예. 네. 뭐야? 모델이에요. 아, 뭐야? 잠깐만. 누나. 누나. 야, 누나 무슨 모델이야? 나는 그냥 모델이야. 뭐? 봐봐, 피 죽이잖아. 그래, 내가 불렀어. 개그맨 김수영 인턴. 연수미야. 그냥 뭔가 너무 달라서. 누나가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웃기다, 야, 진짜. 야, 됐고. 너 왜 왔어? 누가 불렀어? 승혜 부장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아, 김승혜 부장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 내가 정말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지도 없고 정말. 그래, 야, 일하러 왔으니까. 수영 형수는 이거 입어야 돼. 이거 주는 거야? 옷 갈아입고 나와. 주는 거야. 옷 갈아입고 나와. 알았어. 지금 빨리 일해야 돼. 여기서 갈아입으면 되지. 아예 아예. 여기 갈아입는 거. 피디님 계신데. 아, 오케이. 갈 거야. 어. 옷이 좀 작은데. 누나, 미안한데 옷이 이게 뭐야? 야, 이거 우리 수상연수 제일 큰 거야. 근데 누나. 아, 이게. 어정 대신 입사원이 덩치가 제일 좋거든. 반팔 티셔츠 정도 왜 불화탕을 입고 왔어? 이렇게 입고 있는 손님 맛이 어떻게 하냐고 정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거 입고 어떻게 일하냐고. 방송 심의를 준수합니다.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입고 어떻게 일하냐고. 이거, 이거. 입고 나와봐. 입고 백설기 같은데. 입고 나와봐. 이번에 맞을 거야. 걱정하지 마. 예. 자, 김수영 인턴님. 네. 따라오세요, 김대리. 이어를 갑시다. 네. 네, 의뢰님. 오늘 새로운 김수영 인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수영 인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예. 네. 접착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부터 일을 하면 될까요? 여기 작업은 창고 작업인데. 아, 창고요? 네, 메인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보시면 오늘 상품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 상품을 사이즈별로, 품번별로, 이 행가에다가 이쁘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아, 자격 있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든 일을 열심히 해주세요. 저 좀 그만 가리세요. 네, 좋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뒤쪽으로 옮겨줘요, 이거 박스 두 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등이 뜨거운 친구야. 어디 옮기라고? 저 뒤에, 뒤에, 뒤에. 저기 옆에 구석을 옮겨놔요. 저기. 네. 저기. 대리님, 저 이런 일을 시킬 거면 이게 정장을 왜 입혔나요? 정장 회사니까. 대리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할게요. 아, 아니요, 제가 할게요. 아, 저 인턴이라서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네. 아, 대리님, 제가 할게요. 아유, 고마워. 네. 이거는. 아,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김수영 인턴! 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네? 열심히 해야죠. 인턴인데요. 아유, 좀 쉬우겠다. 아유, 좋다. 아유, 인턴 노래가 좋네. 자, 거기에 개인기 한번 보여줘요. 댄스! 댄스! 김수영 인턴! 댄스! 댄스! 아유, 세상에. 아유, 됐다. 예. 못 볼 걸 봤네. 아유, 제가 있습니다. 살면서 저기 어떤 일을 해봤어요? 저는 택배 상하차 일해봤고요. 그 집 짓는 건물, 네. 거기 가서 이제 일도 해봤고요. 집 지어봤다고요? 네, 산삼독 해봤고요. 산삼독 해봤다고요? 그리고 정육점에서 이제 해본 적도 있습니다. 어, 이 친구 딱이네. PC방 알바도 해봤고. 하지만 여기에 결국은 어림도 없어요. 예. 김선 일단 자리 없습니다. 그냥 김혜선 씨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리 넘보지 마. 알겠습니다. 나 여기까지 쉽게 온 거 아니야. 죄송한데 저 일하는 중이니까요. 네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아, 좋다. 두 사람 이렇게 보니까 참 남매 같네. 아주 보기 좋아. 아유, 김수영 인턴 좋았어요. 좋습니다. 일단 이거 옷 입고 또 창고 또 가야 되니까 갑시다. 창고 가게 돼요. 창고 여기 총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요? 갑시다. 이리 갑시다. 손잡고. 랄랄랄라 사이가 좋다. 우린 사이가 좋다. 이리 갑시다. 좋은 공간에서 정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유. 너무 재밌었어요. 배운 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예, 오늘은 이제 신사부 매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디스플레이를 가을 옷을 멋있게 입혀서 네. 앞으로 다가올 시즌에 대비해서 우리 네. 매장에 연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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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et it! 몇 초만. 다 고르셨습니까, 대리님? 아유, 다 골랐지? 대리님의 패션 센스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오, 좋았어. 손 어떻게 했대? 수영 씨, 손 했어요? 네. 죄송한데 제 모델 좀 가리지 말아주세요, 수영 씨. 제 모델 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쪽으로. 아, 손 귀엽죠, 봐봐요. 아이고, 귀여워라. 죄송한데 손이 돌아왔어요, 여기. 왜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시원시원하게 제가 입혔는지 아세요, 대리님? 왜요? 이제는 여름, 겨울이에요. 봄, 가을이 없어졌습니다. 아, 없어졌어요? 예. 아, 없어졌어요? 그 엘니뇨 현상 때문에. 엘니뇨요? 엘니뇨라고 부르시죠. 엘니뇨 때문에 없어졌어요, 혹시? 엘니뇨라는 현상이 있는데. 아시는 분 제보 바랍니다. 잠깐만, 잠깐 기다려요. 한쪽만 입혔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오빠. 네네. 포인트 하나 놓쳤어요. 우리 오빠 가방 메고 회사 갑니다. 자, 됐어요. 이번 가을은 반반 야노스 패션 남성미. 그 여기는 자유분방한 남자. 어때? 끌리지? 끝났습니다. 제 의뢰님 저희 좀 여기 봐주세요. 네.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오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 굳이 평가를 한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수영씨 부장이 아주 착장을 잘해놓은 거예요. 아니 평가를 한다면 사실 너무 뻔하잖아요. 위아래 똑같이 맞추는 거. 신사복의 생명은 정갈합니다. 정갈함. 그럼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어디 급하면 볼일 보다가 세상에. 급하게 튀어나온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디스플레이를 해놓으신 거라 맞죠? 오빠 저 오빠랑 놀지 말았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무리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작가로서 정말 뜻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셨잖아요. 수산 네. 김수영 고정 뭐 얘기해 주시라고. 수산 인력서 김수영 고정.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감사합니다.
고정한 얘기 하겠습니다. 설수 오빠 가자. 고생했습니다. 저 가볼게요. 고생했습니다. 네. 어딜 가? 왜요, 왜요? 아직 숙제가 남았어요. 뭔 숙제요? 다음 일꾼을 우리가 지목해야 돼. 다음 일꾼을 지정한다고요? 아, 나쁘지 말아요. 잠깐만,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됐습니다. 문제 내주세요. 김연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오, 진짜 리얼. 5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맞네. 남자 모델 이렇게 하지, 여자도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죠? 그죠, 수혁 씨 맞지? 대놓고 맞추세요, 대놓고. 악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악마 이거지. 악마 그렇기는 해요. 이거 뭐 잡아먹는 거지. 악마 이거지. 악마 진짜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김승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만, 뒤꿈 땡긴 거야? 아니면 이쁜 척, 저 이쁜 척 한 거야? 아, 이쁜 척 맞아, 맞아. 제가 우리 김승희 부장님이 제 후배거든요. 응. 한 살 차까지 오면 이쁜 척 하거든요, 이렇게. 맞아. 아니, 수상한 이력서에서도 그렇게 이쁜 척이에요. 그래요? 핑크색 입고 딱 완전 찬 다음에, 이러면서 이쁜 척 엄청 해요. 아니, 대한민국 이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쁜 척을 해요? 그래요. 김 대리님도 이렇게 이쁜데? 그치. 김 대리 앞에서 이쁜 척. 난 겸손하지, 뭐. 겸손한 편이지.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우와! 근데 도시오브랑 비슷하지 않았어? 아니 근데 맞았잖아. 오케이. 와! 역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역시 우리는 네. 선생님 영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일꾼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일할 일꾼은 뭐야 부장인 나도 누군지 몰라. 야, 가! 와! 빤스다! 빤스! 뭐 하시는 거예요? 사진료 차가지고. 차가 잘 가는지 한번 보려고. 차는 잘 가요. 예. 항상 운행은 잘 되는 차들이니까 예. 주차를 잘 하시고 예. 잘 놔둬주세요. 네, 비켜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사훈이 향한 곳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중고차 판매업체. 오딜러, 손님들에게 미소가 필수인 거 알지? 나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이게 판매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만 한다고 어떻게 다 돼요? 말만 한다고 이제 옛날처럼 중고차가 뭐 잘 사고 구매 경쟁 잘 한다고 중고차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차마다의 장단점부터 시작해서 공부하셔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이게 차만이 안 끝나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틀리잖아요. 네. 사람마다 인생이 틀리고 아. 네, 사람 방법이 틀리잖아요. 하도 똑같아요. 이거 얼마예요? 내가 살게요. 아, 진짜요? 예. 전 재산이 얼마시죠? 딴 데 갑시다. 잘못 온 것 같아. 오정철 씨는 혹시 차에 네. 대해서 매입을 한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차 상태죠. 그 침수 차량 같은 거 모르고 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고객님들이 보시면은 아, 이 차 침수 차 아니에요? 이 차 사고 차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침수 유무 확인하셔야 되고 사고 유무 확인하셔야 되고 정비 유무를 확인하셔야 돼요. 침수 구별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도와드릴 건데 가보시면은 예. 일단은 단자부터 조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그게 단자예요? 예. 그럼 이게 침수랑 관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엔진에 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안쪽으로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을 같이 또 보셔야 돼요. 프레시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거고 그리고 안전벨트 이런 거 만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안전벨트는 갈면 땡이에요. 갈면 땡이에요. 위에 꼭 가야고 그 다음에 쇄골로 껴놓으면 누가 알아요? 모르지. 네, 당연한 거예요. 안전벨트는 형식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을 뜯어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이 바닥만 뜯어보면 이 차가 침수인지 아닌지 조금 간단하게 아실 수는 있어요. 오 대박! 몰랐던 사실 하나 알고 가네요. 오, 뜯어버려요? 이런 스펀 자국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앞이 있고 뒤가 있어요. 스펀 자국이 두 종류거든요.
앞쪽과 뒤쪽을 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동일하게 맞아줘야 돼요. 그게 어. 무슨 말이냐? 여기는 스폰 자국이 있는데 뒤에는 없어. 어. 그럼 뒤에는 교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예. 이쪽 힐링을 보셔야 돼요. 예. 고무 힐링은 손톱으로 누르셔야 돼요. 어. 예. 손톱으로 눌렀을 때 톡톡톡 소리가 나거나 요 고무 힐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 예. 요 없는 차들이 있을 경우는 어, 이거 사부차 아니야? 아니세요. 이 안쪽의 색깔을 보세요. 아, 눈 그렇구나. 좋으시죠? 예. 예. 1.0 되시나요? 그럼요. 아, 예. 6.0까지 되시고. 눈 좋습니다. 예. 이 안쪽을 보시면은 예. 조금 있다가 이게 검은색이냐, 회색이냐 요거에 따라서 약간은 틀려지셔요. 요거는 이제 사고 부위가 없어요. 앞쪽. 어. 사고 부위가 없다는 뜻이 뭐냐면 여기 색과 예. 여기 색이 동일하시죠? 어, 똑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볼트가 틀린 흔적이 없으시죠? 예. 사고가 없다고 간주하고 예. 라이트를 박으시면 라이트, 예. 예. 저쪽하고. 야, 이게 엄청 오래됐네요. 그렇죠. 예. 사고 부위가 있으면 라이트가 깨지고 라이트를 교체를 하겠죠. 그렇죠. 요거는 세월의 흔적이 돼요. 아. 나이가 먹으면 주름이 지잖아요. 예. 얘도 똑같이 주름이 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사원 꿀팁 많이 알아왔네. 내 차 점검도 부탁해. 일단 점검하기 쉽게 제가 타이어는 네. 예, 양호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청결 상태. 불량. 예. 오케이. 비는 보통. 비는. 자 이제 점검도 배웠다. 네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세차도 하셔야 되고. 아니, 그거 이제 판매를 해야죠. 매장에 있는 차를 항상 좀 아껴야 돼요. 흙먼지 끼고 비가 오고 이러면은 항상 차가 더러워지잖아요. 세차를 해야 돼요, 꼭? 일주일에 두 번씩 정도는 항상 차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세차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하루 종일 떠들면 안 되니까 빨리 일하세요. 예. 예. 자, 이거구나. 아유, 진짜. 아이고, 그래도 세차 배운 게 있어갖고 써먹긴 하네. 빨리 하잖아. 귀순할까 봐. 아니, 차가 더러우면 못 팔어? 그게 딜러예요? 아니, 딜러면 차가 깨끗하든 더럽든 팔아야지. 아, 진짜. 오, 오사원 일 좀 하는데. 와, 그때 전에 저 불렀던 그 업체, 어? 세차하신 우리 사장님. 사장님, 저 여기서도 세차하고 있어요. 사장님, 어디 계세요?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노다지입니다. 여기 차가 엄청 많아요. 사장님, 빨리 와서 여기서 우리 돈 봅시다. 돈 벌면 사장님. 저 차 한 대 뽑아주시는 거죠? 내 몸같이 깨끗이 닦았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차는 이제 오늘 내로 무조건 팔립니다. 아유 감사해요. 예, 그럼 사부님 예 파산하겠습니다. 아유 벌써 어디 가세요? 빨리 어디 가세요? 조금 이따가 고객 오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판매 한번 배우시자고요. 판매까지. 네. 자 드디어 이제 판매한 오정태 진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차를 안 타도 될 것 같아요. 차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아 예 저 잘생겼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어 뺏어야지. 어떻게 차 판매하고 계신데요? 네네. 아 그럼 이쪽 고객. 네 고객님이시고요. 아 그래요? 아 예 저기. 저기 누가 불러가지고. 네. 제가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 저한테 뭐 맡겨주십시오. 어떤 차를 타고 싶어 하세요? 저는 좀 작고 귀여운 차요. 좀 여자분들이 또 큰 차를 타야 멋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차 어때요? 이런 차. 어? 본인이 탔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생각 없어요? 네, 저는 좀 작고, 아, 작고 귀여운 거. 이런 차는 어때요? 어때요? 귀엽다, 진짜 귀엽다. 와. 예. 잘 보셨죠? 근데, 고객님, 이게 너무 디자인만 보시는데, 저는 믿고, 이게 차 괜찮거든요. 그냥 사주면 안 돼요? 아. 하나만 사주세요. 난 하나도 못 팔았어. 아, 언니. 아, 하나만 사줘요. 차량 준비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잠깐만! 형, 잠깐만. 내 손님 뺏어. 아니, 야, 형! 와, 진짜 치열하다, 치열해. 치열하네요, 진짜. 야, 진짜. 아, 누구 좋은 일 시켜준 거예요? 아, 시끄러이! 아, 아까 될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아유,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뭐 정직하고 나름 괜찮다고 들어서. 아, 그래서. 정직. 네. 제가 정말 정직 하나 빼면 시체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정직하게 알려드릴게요. 딱 이 나이대에 딱 좋은 차예요. 이게 안에 넓어요, 이 정도. 가자. 오, 한번 앉아보실래요? 괜찮습니다. 진짜 이게 차가 넓게 나왔어요. 이게 얼마 정도 하냐면. 선생님, 이 차는 이 차 말고 이거랑 비슷한 거 더 좋은 거 있거든요. 이거 제가 받은 적이 또 있어서. 아, 있어요? 네. 아니, 받은 거 있으면 말을 쓰면 하시지. 아, 이걸 보려고 했어요. 아, 잘했어요. 일단 차는 말이죠. 네. 어, 이거보다도 휠을 봐야 돼, 휠. 아, 근데 휠은 어제 다 봐서 괜찮다고 느껴서. 아, 그렇죠. 네, 계약을 했거든요. 이, 여길 보세요. 라이트. 아, 이쪽 다 봐서? 네, 네, 다 봤어요. 정말 그 안에 내부가 정말 여기에 적어진 대로 네. 맞는 건지 네. 제가 이제 정비소 가서 확인을 네. 시켜드릴게요. 네. 그럼 믿겠죠? 네. 사고 유무 같은 게 이게 보일 수 있나요? 네, 그것도 다 보여요. 그런 거 정확하게 네. 좀 알려주십시오. 전륜하고 후륜하고 틀린 게 뭐냐면 후륜 같은 게 미션이 여기까지 나와요. 그렇죠. 제가 보니 과스밴드가 오일 누인 부분이 있나 이제 불로 비춰가지고 확인하고 없으면은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차는 이게 사고 유무 같은 거는 없네요? 네. 지금 사고 같은 거 없죠? 야구하고요. 예. 90도 뭐 이 정도면 야구하고 지금 내 차 내릴 건가요? 네, 내릴 겁니다. 아니, 말을 하고 내려야지. 아니, 잠깐만. 이거 찍고요. 잠깐, 내리면. 네, 전체적으로 뭐 큰 네. 문제는 없고요. 네. 그냥 앞으로 그냥, 소모품들. 네. 요것만 주기적으로 이제 교체해 주시면 아, 될 것 같아요. 네. 오. 큰 이상은 없습니다. 이야, 우리 정비사님이 또 이렇게 믿음을 주니까. 네, 그렇죠. 예. 정비사님, 고맙습니다. 여? 예. 예. 나중에 내 차도 한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네. 예. 저 믿고 어떻게. 계약하려고 했는데 어제 다 받아서 계약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아, 저 때문이 아니라 어제 계약하려고. 네, 어제 이미 다 한다고 해서. 아, 계약은 처음이라. 예. 가시죠 그럼 안으로. 네, 사무실입니다. 예. 어떻게 설명 잘 들었습니까? 네, 잘 들었어요. 아, 뭐 생각 바뀐 거 아니죠? 예, 바뀌진 않았어요. 똑같아요. 예, 사인을 안 했어. 네, 예. 사인을. 예, 사인. 그 침수 차량이나 네. 이게 그 조작한 네. 차량이었을 네. 때 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뭐냐 보상을 받는가요? 네, 그래서 계약서 특약란에 적어드려요. 주행 거리가 조작이 됐거나 침수되었거나 오늘 날짜 이전.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환불을 해드려요. 전액 환불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아, 믿음이 가지 않아요? 네. 어디 있어요? 그게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뭐. 제일 밑에 특약상에다가. 특약상, 아, 여기다가? 네, 맞습니다. 네, 여기다 써주십시오. 특약상으로 이제 침수 차량이나 네. 키로수 조작 차량은 이제 전액 환불을 한다고 여기 딱 써져 있는 거예요. 네. 네. 사인? 네. 중고차 딜러분들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판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세차부터 관리, 맨날 차 시동을 켜야 되지, 뭐. 야, 그리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딜러분들 말 진짜 잘하네요. 그리고 말도 많고, 와, 진짜 내가 좀 말을 해야 되는데, 와,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야, 근데 빠져들어. 자,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예. 그 사기 안 당합니다. 알아야 돼. 세차부터 판매까지. 네. 아, 진짜 고객님이 사인할 때 네. 흐뭇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잘했죠? 네, 잘하셨어요. 예. 네. 이게 딜러로서 네네. 이게 와, 이게 멘트가 아유, 아니에요. 오정태 씨가 훨씬 더 잘. 아니에요. 막 이게 빨리 들어가요. 네. 아니. 비행기 같은 거 팔아요. 큰 거. 네, 네. 나중에 한번 노력해 볼게요. 예. 네. 정말
어마어마한 걸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좀 퇴근 좀 해도 될까요? 네, 고생하셨으니까. 아, 역시 수고하십니다. 네.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한 우리 일꾼들. 특별히 인턴으로 와준 수영 씨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다음 주는 또 어떤 일꾼들이 나갈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대리소장 승혜는 물러갑니다.